앞으로 전체적인 콘텐츠의 메인 포커스는 식상하지 않게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식상한 거는 하지 않으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로하스홈이라는 업체 서종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 회사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창사 1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튜브가 없었었는데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고객들 중에서도 로하스홈은 유튜브 없으세요라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장시간 고민하고 계획하고 한 결과로 오늘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면에 나와서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업무 자체가 건축 상담하고 영업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땅을 봐드리거나 또 그런 분들이 또 인연이 되신 분들은 계약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나 예비 건축주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필드를 15년 정도를 다녔는데요. 다녀보면 저희 회사가 워낙 이제 공사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현장마다의 특징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설계나 인테리어적인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혼자 또는 우리 직원들만 알고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콘텐츠의 메인 포커스는 식상하지 않게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식상한 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시공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노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이 영상으로 또 그걸 재탕해 드리는 게 구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최소의 비율이다시피 하면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면 인허가 부분부터 해서 토지 매입이 있을 수도 있고, 세무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가 있을 수 있고, 시공이 들어가면 인테리어 관련되는 마감재 관련되는 내용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진상으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좋습니다 하는 내용 정도를 듣고 건축주가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이너들한테 아주 객관적인 형태의 판단도 함으로써 디자인에 맞춰서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보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시게 되면 토지 매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얼마짜리 땅이 있습니다 하는 정보보다 어떤 땅을 매입을 하셔야지만 전원주택 짓기에 아주 적합하다 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고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색한 게 싫어하는데 이게 첫 촬영이다 보니까 되게 경직돼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능의 요소도 가미할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뜻밖이네? 또는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촬영을 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할 때마다 많은 힘을 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앞으로 차별화된 그런 로하TV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로하, 이거 상당히 제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이게 감독님이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로하.